춘천시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강촌 구곡폭포 인근에 캠핑장을 조성해 이르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 안쪽에 캠핑장이 들어서다 보니 기대보다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대표 관광지인 강촌 봉화산 일대입니다. 등산로가 험하지 않고 높이 50m의 웅장한 물줄기가 장관인 구곡폭포라는 명소도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곡폭포 인근에 안 보이던 노란색 건물과 목재 평상이 들어섰습니다. 춘천시가 최근 조성한 국민여가 캠핑장인데 숙박시설 5개 동과 데크사이트 15면을 갖춰 한 번에 10개 팀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산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춘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운영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 인근 상인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손님이라도 좀 오면 다행인데. 가장 큰 문제는 캠핑장의 위치입니다. 주차장과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 텐트를 비롯한 각종 캠핑 장비를 움직여야 하는 캠핑족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시는 주차장과 캠핑장을 오가는 전동 차량을 투입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도로 없이 기존 등산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등산객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르락내리락한 사람들이 시민이고 어린아이들이니까 뭐 전동 카나 차량이 올라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오랜만에 즐기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다녀야 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일각에선 캠핑시설 주변 사면에 대한 정비공사가 미흡해 장마철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각종 보안 사항을 점검하고 캠핑장 이용료와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오는 3월쯤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오뉴스 최동희입니다.